하나 리님 사연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도 영체 체험을 여러 번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. 10월 25일 오후 7시 고속버스를 타고 멕시코 시티를 가는데 아, 이 아기 멕시코 시티에 있는 아기군요. 멕시코에 사는 아기. 옆자리 손님이 얼마나 시끄럽게 통화를 하는지 잘 수가 없으니 미움이 올라왔습니다. 그때 영체님께 기도를 했더니 몇 초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. 그지만 우연이겠지 했습니다. 26일 밤 12시 차를 타고 돌아와야 돼서 터미널로 가는 중에 동행한 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시간은 잡고 가고 정말 걱정 불안이 올라왔습니다. 그때 택시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그곳이 좀 외진 곳이라 없었습니다. 그때가 12시 10분 전이었는데 그때서야 영체님 생각이 나서 기도했더니 그렇게도 안 보이시던 택시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. 그것 타고 12시 9분에 도착해서 겨우 타고 왔습니다. 그 다음날 잠을 못 자서 머리가 아파서 또 영체님께 기도했더니 순식간에 낫는 거예요. 지금부터 세 달 전부터 온몸이 가려워서 긁으면 두드러기처럼 툭툭 피부가 올라와서 3개월째 매일 약을 먹고 밤엔 더 심해져서 자다가 긁어서 상처가 생기기도 했지만 명연현상인 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똘똘하지 수치 나가는 거예요. 이거에 굴하면 안 돼. 계속 들어야 돼요.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습니다. 그치만 괴로웠습니다. 그러던 중 요 며칠 사이에 영체님께 기도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또 기도했습니다.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그날 저녁부터 약을 안 먹고 첫날은 좀 가려웠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은 거의 안 긁습니다. 오늘 아침엔 한쪽 종아리에 쥐가 나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절 보았습니다. 밤마다 걷기를 하는데 헤라님이 제 몸 안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몇 번이나 들어오는 걸 보았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영체가 돌고 있는 증거예요. 헤라님이 환하게 웃거나 비처럼 보이면서 딱 들어오고 몸에 도는 건 영체가 자기의 존재를 보여준 거예요. 내가 여기 있다.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. 뭐 돌고 있네요. 이분을 지켜주고 있어요. 운전도 초보인데 지금은 매 순간 역책님을 찾게 되니 두려움도 덜하고 다 순조롭습니다. 이게 다 어찌 된 일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체님 힘이 대단하시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일 큰일 할 것 없이 다 맡기시면 편하고 걱정 없이 살 것 같습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. 헤라님과 영체 마을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.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. 여러분과 헤라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 하셨어요.